포도주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포도가즙을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속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시켜서 제조한 것으로 적포도로서 만드는 적포도주, 백포도주로 포도로 만드는 백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 품종에는 비티스 비니페라 유럽계 품종으로 향기가 높고 당분은 많으나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다습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비티스 라브라스카 미국계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다습한 토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적합하나 향미가 부족하여 고급주의 원료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품종은 유럽 쪽, 미국 쪽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적포도주 품종으로 캠벨 얼리, 머스켓 베일리, 베일리, 머스켓 퀸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포도의 주요 성분, 수분이 70에서 85%, 액기스 15에서 30%, 환원당, 포도당 과당 10에서 27, 펙틴 0.에서 1.0, 총산 pH 0.4에서 1.3, 2.9에서 3.9, 사과산 0.2에서 0.5, 주석산 칼리 0.2에서 0.8, 구연산 미량, 탄닌 0.2에서 0.2, 함 질소물 0.01에서 0.20, 회분 0.2에서 0.6. 적포도주 제조. 원료 포도를 재경해서 파쇄한 다음에 당 보충, 과즙을 계량하고요. 발효할 때 주물을 넣고 발효해서 압착을 하고 주박 미숙 포도주로 되는데, 미숙 포도주는 후 발효를 시키고 청증을 하고 저장을 하고 여과를 한 다음 제품 적포도주가 됩니다. 실험기구 및 시약, YM 배지, 펩톤 5g, 효모 추출물 3g, 메가 추출물 3g, 포도당 10g, 항원기, 발효통, 헝겊, 면으로 된 것, 설탕, 아황산나트륨, 유해균의 살균 증식 억제제, 세균은 없습니다. 주석산의 용해도를 높입니다. 포도주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라비치아, 화이트 와인이고요. 실험 방법. 1. 와인 배지를 만듭니다. 2. 각각 삼각 플라스크에 효모를 접종합니다. 3. 30도씨의 항온기에서 포도주 효모를 20시간 정도 증균시킵니다. 이것을 술 밑으로 사용합니다. 4. 포도를 파쇄하여 발효통에 2리터를 넣고 술 밑을 넣고 섞습니다. 5. 설탕 70g, 아황산 나트륨 0.3g 리터당이고요. 즉, 설탕 140g과 아황산 나트륨 2리터에 0.6g을 넣은 뒤 당도계로 24%를 맞춥니다. 6. 20에서 25도씨로 항온기를 맞춘 뒤 호흡기적 상태에서 주 발효를 시킵니다. 산소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7. 3일에서 4일 이후부터는 발효관이나 발효 전으로 밀폐하여 혐기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기를 차단한다는 뜻이죠. 8. 밀폐 후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발효는 끝납니다. 그러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기를 공급하여 발효를 잘 진행시킵니다. 찌꺼기는 압착하여 유출액과 합합니다. 9. 10에서 15도씨에서 후 발효시키는데요. 발효를 시작한 지 1에서 2개월 후 펌프나 사이폰으로 다른 통에 옮기고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 조작을 반복하여 맑은 제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으깨서 즙을 내서 발효통에 넣고, 절반은 으깨서 껍질째 발효통에 넣고 해서 두 종류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